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본인 명의의 첫 담화를 내고 북한의 최근 화력전투 훈련에 유감을 표한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김 부부장은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나라를 방해하는 군대에 있어 훈련은 주업이자 자위적 행동이라며 중단 요구와 같은 비논리적 주장은 남측에 대한 불신과 증오, 경멸만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당장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